어 근데 그 소문이 있던데. 그 뭐요? 저 뭐지 꾹꾹깍깍 그거 좀 지민 씨가. 아 이거 저기. 맞아 맞아. 아니 지윤 씨가 하던 거 아니에요? 꾹꾹깍깍. 트레이드 맞죠. 원래 꾹꾹깍깍 꾹꾹깍깍. 아 천사의 수동아리 내 마음 속에 처자. 까? 내 마음 속에 저장. 내 마음 속에 저장. 저장. 예예. 예. 죄송합니다. 저는 영화 홍보를 하러 그런 걸 나갔는데 네, 갑자기 박경림 씨가 꾹꾹깍깍를 네. 하라는 거. 근데 전 꾹꾹깍깍 뭔지 몰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래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꾹꾹깍깍 이렇게 꾹꾹깍깍 이렇게 했죠. 아니 한지민 씨가 애교가 별로 없고 뭔지 전혀 모르셨구나. 모르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찾아봤는데 이거는 네. 그냥 내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그분 또 남자분인데 박지훈 씨가 네. 기가 막히게 하고 잘하죠. 너무 귀엽고 그래서 딴 애교를 찾아봤더니 하정우 선배님이 네. 한 거 봤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 속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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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민 씨가 약간 저장. 이렇게 이렇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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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마음 속에 저장. 야 근데 이거를 지민 씨 꾹꾹까까 했으면 아 이거는 굉장히 좀 충격인데. 예. 원래 없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요? 예. 네. 아 민현 씨, 민현 씨가 좀 보여줘요. 큐. 꾹꾹까까. 아 훨씬 낫네. 훨씬 나. 아 이게 괜찮네. 아, 그래 이렇게 이게 풋풋하신 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아니 한번 보여주시면. 아 해보세요. 형이 한번 풋풋한 사람이 한다면서 날 시키는 거죠? 아 근데 전현무 씨도 이런 거 좀 여자친구분한테 잘하는... 잘해요. 전현무 씨도 이런 거 잘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 아 전현무 씨 잘하세요. 꾹꾹까까. 근데 목소리에 조금 더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따라하죠. 이러면서 한번 더 보는 거지. 큐. 꾹꾹까까. 꾹꾹까까. 아니 수염이 점점 올라가지고 아니 오늘 보니까 인걱정 닮았네.